앞서 7득점 64%의 공격 성공. 다리 10분이었어요. 하이볼 스파이크 너무 도움되어 이수혁 다시 한번 박정아 스파이크 살려요 이선우 득점 뭐 상승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모두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가 이해준다면 팀으로서 사기가 더 올라오죠. 다시 한번 작전 쉽게 를 요청하는 페퍼저 주구능입니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올려놓고 주는 브이언차 노란 다시 한번 오른쪽 스파이크 박정아 갑니다. 깜짝 못하는 그런 공격이 나왔는데 글쎄요 물론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미 박정아 선수가 쪽밖에 때릴 수 없는 상황에 골이 널려있고요. 박정희 선수가 물러치지 않았는데 5라운드에 경기당 평균 2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박은진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 넘어옵니다. 찬스골이 노란 김채나 이소영 최선만 따라갑니다. 다시 기회를 만드는 정관장 김채나 중앙 호의 공격 터치아웃 미쳐 뭐 지하 선수가 공수의 한편에서 앞에서 이제 득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김채나 선수도 박은진 선수나 뭐 정원 선수가 전혀 올라오면